프롤로그. 능력이 써지지라네. 짐승 등장. 뭐였지? 제 마음을 읽어주세요. 이걸 마음을 읽네. 오늘 간식이 뭐였지? 띵이었지. 지능 봐. 어쨌든 세대가리. 기억이 안 나요. 튜토리얼 가볍게 연습해볼까? 질문을 해야지. 듣고 싶은 질문을 골라. 서드아이. 부드러운 음식일 거예요. 상할 정도로 친절한 튜토리얼. 푸른 푸딩. 서드아이를 써보자. 이의소. 오케이요. 뭘로? 질문을 누르면 잘못 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물어봐. 코딩. 문제 해결. 보라볼라서 쓰러지는 거임. 대단해요 사토리님. 멍청해요 우츠오님. 아니 여기 사과라고 돼 있는 거 아님? 사과 딱 돼. 그러니까 과일이요. 잊어버렸어요.
와, 과일 배달. 과일을 마시자. 속이 노란색? 구라치지 마. 아니래. 속이 붉은색? 약간 그렇다. 큰 과일? 생각이 안 난다. 씨가 많은가? 아니다. 껍질도 먹는가? 전혀 아니다. 구라치지 마. 부드러운가? 속이 하얀색? 잠만요. 속이 하얀색이다. 아, 잠만. 속은 하얀색이다. 껍질도 먹는가? 겉이 초록색이 아니다. 겉이 붉은색일 거다. 껍질은 안 먹는다. 둥근 모양인지 생각나지 않는다. 아, 둥근 모양이냐고 임마. 약간 그렇다. 진짜 사고 아님? 작은가? 기억이 안 난다. 껍질이 단단한가? 애매하다. 식감이 단단한가? 아니다. 부드러운가? 중립. 달콤하다? 아니다. 씨도 먹나? 아니다. 씨는 안 먹고. 브라치 다 들켰죠. 속이 하얗고 동그랗고 씨는 먹지 않는다. 사과 아니냐고. 그런가게 아닌가 모르는가 만든가 틀린가. 사과 딱대. 주황색이니? 아니다. 주황색이니? 아니다. 비싸니? 과일은 다 비싸. 가벼운 과일이니? 약간 아니다. 가벼운 과일이니? 약간 아니다. 이런 걸로는 모르겠는데. 어찌 노란색이니? 아니다. 초록색이니? 아니다. 새콤하니? 맞아요. 밥 정도. 아, 틀렸어. 복숭아? 고혈압으로 사다. 다시 해보자. 동그란 모양이니? 씨도 먹니? 단단하니? 다시 해봐. 가볍니? 중립국. 겉이 붉은색이니? 복숭아님? 속이 초록색이니? 식감이 단단하니? 물복딱복.
딱보기면 어떡함? 달콤하니? 붉은색이니? 부드럽니? 아니 임마! 야이! 멍청아! 멍청아! 국립이면은 뭐라는 거야? 노란색이니? 엎질도 먹니? 작은 과일이니? 큰 과일이니? 모르겠네. 약간 무겁다. 으아... 이럴 수가. 질문 6회 이내로 클리어. 이건 또 뭐야? 그게 돼? 꼬앵이 동물인가봐. 와, 오프 아시는구나. 정말 빡대 가리 입니다. 대머리 항아리. 무슨 일이니? 동물 요괴가 왔는데 면접을 보겠는데 무슨 동물인지 까먹었어요. 동물 동차별자. 오크 대신 일하면 되겠네. 인기 있니? 그렇다. 야행성이니? 아니다. 꼬리가 짧니? 짧다. 꼬리가 짧은 야행성 인기 동물. 식용이니? 아니다. 누런색이니? 어딘가 긴가? 야, 똑바로 말해. 보시기니? 몸집이 큰가? 검은색인가? 야! 일본의 이미지가 떠오르니? 아니라고 합니다. 빠르게 달리는가? 아니다. 환상의 우기인가? 애완동물인가? 아니 키우면 애완동물 아니요? 날아다니니? 알을 낳니? 고유류니? 뭐요? 이 자식. 오리너구리야? 알을 낳지 않는데 포유류가 아니다.
내 발로 걷니? 위험하니? 허리 많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어딘가 길지 않고 약간 검은색이고 빠르게 달리지 않고 꼬리가 짧고 모르겠어요. 답 알려줘. 코알라? 위험하지 않다고? 코알라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군. 모르는 게 나을 거야. 알게 되면 그땐 돌이킬 수 없으니까. 야행성인가? 아니다. 빠르게 달리는가? 네. 식용이? 아닌 쪽이다. 가축이니? 빠르게 달리고 양성이 아니다. 위험한가? 이 게임 특 능력 쓰면 꼭 맞는 말이니. 약간 위험하다. 특이한 귀가 있나? 야, 똑바로 말해. 말딸. 특이한 귀가 있진 않다. 크거나 긴 귀가 있는 건 아니다. 초식성인가? 말. 말딸. 긴 꼬리를 갖고 있나? 그렇다. 우마뼈 입혀다. 가줘. 간지에 있는가? 진짜니? 쥐 소 호랑이 용. 허리 많은가? 물에 사는가? 몸집이 큰가? 꼬리가 짧은가? 원숭이 소? 이 게임 왜 이렇게 어려움? 졸라 어렵네. 쥐라고? 그래픽 멈춰. 꼬리가 짧은가? 네, 꼬리가 짧고 허리 많지 않다. 애완동물인가?
아마 몸집이 작은가? 이거 중요하다. 몸집이 약간 작다. 사족보행인가? 이거 중요하다. 사족보행이고 애완동물로 기르고 몸집이 좀 작고 털이 많진 않고 위험한가? 가축인가? 가축이 아니라고? 애완동물 인기가 많니? 단지에 있니? 고양이! 아! 꼬리 질문 또 나왔네. 꼬리는 짧은가 봐. 아니 이거 구라일 수도 있어가지고 믿을 수가 없음. 다시 물어봐야겠다. 포식성 중립. 특정 부위가 긴가? 아, 아니다. 야행성인가? 날아다니나? 진짜? 날지 못한다. 몸집이 작다. 털이 많지 않다. 꼬리가 짧다. 너무 많아서 맞출 수가 없는데. 아 진짜 모르겠다. 왜 이렇게 어려워. 누런색이니? 날아다니지 않는다는데? 자라. 아 에바. 애완동물인가? 아니다. 될 수 있나? 전혀 아니다. 육식성이니? 야 이거 똑바로 해. 아니 왜 중립인데? 아니 중립 뭐야, 잡식이야? 곰? 안돼 곰. 누런색이니? 아니다.
위험한가 할걸. 곰이 아니면 대체 뭘까? 그 곰인가? 자자. 야, 행성이라고? 아니? 우라핑 딱 걸림. 왜 이렇게 어려움? 아니? 우호 우호. 아이 게임 개어렵네. 고릴라가 면접 보러 왔어. 유능한 고릴라. 채소. 21당직. 그걸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 올인 온다. 쓴맛인가? 쓰지 않다. 생으로 먹나? 아니다. 향이 강한가? 부분이 많다. 길지 않다. 와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아 짜증나. 초록색인가? 노란색인가? 노란색은 아니긴 하겠지. 벽가마귀는 걸어다니는 색이라 잘못 다르면 빵 터짐. 단단하지 않고 부분이 많고 생으로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길다랗지 않고 손보다 큰가? 그렇다. 어찌 하는 색인가? 쓰지 않다. 익혀 먹는가? 야마 껍질도 먹나? 야! 아니!
햄버거 재료니?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동그란 모양이다. 아, 들어오지 마. 맞아서 먹지 않는다. 우리 채소다. 고구마? 양배추? 아니 브라핑 아니 양배추 햄버거에 넣는다고 양상추 개비쌀 듯 롯데리아 먹어봤냐고 길다란가? 터다 인간의 농락에 얼마나 빡쳤을지 면접 체험 크크크크 아키네이터가 얼마나 빡쳤는지 알 수 있다 양파까지 아키네이터 역지사지 길다랗지 않고 손보다 크고 동그랗다 좋은데 거치한 색인가? 단단한가? 땡으로 먹나? 이건 확실하게 하자 아니? 생으로 먹고 동그랗고 크다 아니 이 새 사귀를 먹는다고? 아 이것도 구라 아니야? 아 믿을 수가 없네 예 도배추 기출 문제 능력이 회복되고 있다 할 것 오 지력 발전 고이시 백전지 자동차 볼루 보인다면 나가게 해야겠어 메모가 가려지겠는데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두자. 물과 관계 있나? 아니다. 이동 목적인가? 걷는 거보다 빠른가? 핸들이 있나? 없다. 핸들이 없는 탈 것이 있어? 왜 깜짝이야. 아이색. 이번 거는 정답이 디펙트가 맞는 것 같은데 핸들도 없고. 아 이게 왜 중립이야? 왜 이거 날라가네? 왜? 얌마! 오예. 맞아. 이 미친 까마귀. 이것이 트롤링이다. 빡쳐요 사토리님. 오늘은 뭘 까먹었니? 시설 잊어버렸습니다. 점탑. 무슨이? 음식과 관련 있니? 옷 많이 쓰니? 아니다. 밤에도 영업을 하니? 아니다. 놀러 가는 곳이니? 아니다. 아! 동물과 관련 있니? 도박과 관련 있니? 킹바니 니가니?
야. 네, 다시 물어봐 이거. 물과 관련이 있니? 규모가 크니? 올라가는 곳이니? 어? 자. 무슨이? 입장료이니? 어린이와 어른 중 어느 쪽에? 영화관. 올라가는 곳이니? 야, 곧바로 대답해. 약간 아니란데?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와, 오링, 슈퍼, 아니 구라밖에 안 썼어. 아씨. 아니 입만 벌리면 구라를. 쇼핑하러 가는가? 아니다. 전부 구라야. 안 되겠다. 능력 써야겠다. 아, 시작부터 장난질이야. 입장료가 있고 쇼핑을 하러 간다. 킹반이니 가나? 오늘 쓰는가? 경비가 사모한 곳이니? 아, 대답을. 대답을 좀 해. 물과 관련이니? 오늘 버니? 오래 머무르는 곳이니? 내가 대답을 할 생각이 없는데? 규모가 작고 쇼핑하러 간다. 이것도 기출 문제 아니야? 아. 아니 쇼핑하러 가는 데가 그렇다면 나머지는 별로 그러니까 좁혀지지 않나? 오 예. 상쾌해요. 주소가 어디였더라? 버그 잔다요. 휴먼 직업인가 이거는? 시체? 신체 부위구나. 이게 차라리 쉽지 않을까? 신체가 더 쉬울 것 같은데. 대신 구라가 나올 수 있지. 오네가시마스. 중요한 부위인가?
기가 나는가? 음식에 관련이 있나? 재생하는가? 겉으로 보인가? 이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미친 우라핑 딱 들켜줘. 중요한 부위고 겉으로 보이고 손이 닿고 딱딱하지 않음. 많이 있니? 머리카락도 중요한 부위 아닌가요? 아, 없으면 사회적으로 죽는데. 중요한 부위긴 해. 많지 않다. 눈? 망할. 많지 않고 겉으로 보인다. 인가? 머리? 크지 않다고? 크지 않고 적고 겉으로 보인다? 코? 아, 뭔데? 입인가? 귀불, 아, 미친, 야, 야, 마, 씨. 꼴밖에 안 해. 생각나지 않는다. 귀도 아니고 귓볼이야. 작다. 돈으로 만들 수 있다. 바로 죽을 수 있나? 재생하는가? 이번에는 두 개가 엮이니까 믿을만 하겠다. 야, 구라치지 마. 아, 피가 나는가? 겉으로 보이고 피가 나고 중요한 부위. 말랑말랑하다. 움직일 수 있다. 많은가? 야야, 어이씨. 손이 닿는가? 머리 위에 손이 닿고 많지 않고 움직이고 부드럽고 피가 나고 보인다. 눈? 와, 이마. 에이, 오버린 거 아니야 진짜? 나 오볼 입. 와, 굴 안 쳤네. 자꾸 허리보다 위고 손이 닿고 맞지 않고 움직이고. 진실핀.
중요한가? 진실만을 말한 오프. 아니었어. 딱딱하고 딱히 중요하지 않다. 피가 나는가? 아이 젠장. 야 고양이. 고양이 도움 안 되는 거 봐. 피가 나지 않고 중요하지 않고 딱딱하다. 작겠지. 많은가 중요하다. 당연히 많겠지. 헐 같은 걸 수 있겠는데. 머리카락인가? 아 임마. 아 트롤 스폰이야 여기. 어? 재생을 안 한.. 야 머리카락이야 이거. 아! 손가락.. 손톱.. 이.. 그러면 약간 아니다가 납득이 되네. 아 이거 어렵네. 피가 난다. 겉으로 보인다. 딱딱하지 않다. 재생한지 기억이 안 난다.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혼이 닿지 않는다. 음식과 관련 있다. 위장? 야, 구라치지 마. 불어 들켰죠. 손이 안 닿는 중요한 부위. 손이 안 닿는 중요한 부위. 내장 중에 아무거나 찍어야 되는 거 아님? 야이씨. 아, 트롤 손. 난 모르겠어. 이젠 정말 찍기뿐이야. 아씨 대장이야. 대장. 그래 위장 다음에 대장일만 하지. 큰 창자.
딱딱한가? 음식에 관련이 있나? 작은가? 겉으로 보이는가? 큰가? 부러치지 마. 중립이라고? 허나 입은 아니겠는데? 야야야 어. 야야야 오. 많은가? 혼이 닿는가? 재생하는가? 중요한가? 아는 게 뭐야? 돌겠네. 위 아냐 이거? 아이씨. 큰가 중립이니까 내장 같은 거 아님? 야 구라치지 마. 나 안 보이지? 구라쟁이. 아니 크기가 중립이고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게 한두 개야. 이거 맞출 수가 없는데 이걸로는. 맞출 수가 없다 이거는. 안. 이걸 어떻게 맞춰. 와주세요 와처님. 큰가? 작은가? 나가 임마. 중요한가? 네. 비가 나는가? 큰가? 큰갑다. 확률상 크다. 선수자치 3 예지합니다. 작은가 또 해보자. 나가. 나가 너 씨. 나가라고. 재생하는가? 혼이 닿는가? 혼이 닿고 중요하고 피가 나고. 야 큰가 또. 야 작은가 또 가져와봐. 자기 의지로 움직이니? 중요하고 피가 나고 손이 닿고 크고 움직인다. 많은가? 야 이거 똑바로 해. 많냐고. 머리! 이런. 작은가? 와 사면봉! 나가! 정답 리스트. 머리, 눈, 귀, 코. 모르겠네. 손이라고? 이거 둘 다 구라핑이야. 미치겠네. 구라를 6연속으로 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아구라였어.
둘 중에 하나는 맞는 줄 알았는데 3대 3인 줄 알았는데 6대 0이었어. 믿었는데 진짜 능력 말고 믿을 수 있는 게 없다. 겉으로 보인다. 부드럽다. 손으로 닿지 않는다. 내가 구라할 듯. 음식과 관련이 없다. 중요한 부위니? 맞다. 재생하니? 아니다. 재생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고 중요한 부위.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 있니? 맞다. 우와! 아! 트롤 꺼져! 허리보다 위인가? 그렇다. 재생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고 혼이 닿지 않고 이거 구라일 거임. 겉으로 보이고 움직이고 허리 위에. 아 너무 많은데? 못 맞추겠는데? 많은가 해보자. 안돼! 이 미친 트롤촌 쓰레기 같은 놈들. 중요한 부위 만질 수 없다. 아니 다 의심하면은 추리가 안 돼요. 믿는 수밖에 없어. 야야 아아 이거 빡쳐서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가 됐다. 나가 사토리 그만 괴롭혀. 움직인다. 겉으로 보인다. 피가 난다. 손이 닿는다. 손이 닿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알아? 미친. 결과는 또 뭐야? 씨. 졸라 어렵네 이거. 아이 눈알이었어. 뭐? 중요하지 않다고? 아 근데 질문 기준이 바로 죽는다니까 그럴만해. 겉으로 보이는가? 아 후도는 사망. 재생하는가? 중요한 부위인가? 내가 중요한 것 같다 이거. 재생하는가? 허리보다 위인가? 피가 나는가? 피나고 중요한 부위 겉으로 보이는가? 이거 다시 물어보죠. 야 나가. 만져도 된다. 만질 수 있는데 중요한 부위라고? 다시 물어봐야겠다 이거. 재생하는가? 헐 버젓 부위였음. 큰가? 아니다. 많은가? 기억이 안 난다.
음식과 관련이 없다. 작은 담? 아, 제발! 저딴 것도 동생이라고. 생각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고 작고 오토발톱. 8. 아 진짜 큰가? 아니다. 작은가 그렇다. 아니 뭐라 좀 작작 쳐. 미치겠다. 큰가? 아 됐다 이거 그냥 빨리빨리 해야겠다. 크다. 음식과 관련이 없다. 생각나지 않는다. 딱딱한가? 크고 부드럽고 손에 닿는다. 피가 나는가? 피가 나지 않는다.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 없다. 허리보다 위인가?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크고 겉으로 보이지 않고 많은가? 돈이 닿는가? 손이 닿고 크고 음식과 관련이 없고 피가 나지 않고 다 굴어요. 다시 물어봐야 돼. 머리 머리랑 두개골이랑 분리되어 있네. 개빡세다 진짜. 이게 구라를 치니까 질문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질문은 일단 계속 해야 될 것 같다. 2단계 노말? 미친 게임. 엑스트라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다 나오는 건가?
아니 환상이야 이거는? 그래서 엑스트라구나. 동방 캐릭터를 맞추자. 마법사인가? 아니다. 영혼인가? 기억이 안 난다. 노란 머리인가? 맞다. 인간이었나? 분홍 머리인가? 붉은 머리인가? 윗사람이 있나? 음악과 관계 있나? 하얀 머리인가? 리본을 뱉나? 갈색 머리인가? 뭔가 쓰고 있나? 아니 동방 캐릭터면 뭔가 쓰고 있는 거 아냐? 우연이냐? 아니다. 최종 보스인가? 최종 보스거나 EX 보스고 플레이어가 된 적이 없고 마법사가 아니고 전에 인간이었고 붉은 머리가 아니고 분홍 머리가 아니고 음악과 관계가 없고 하얀 머리가 아니고 신인가? 신이라도 될 사람 셈인가? 신이 아니고 플레이어블이 아니고 최종 보스. 잠깐만 이거 일단 질문하자. 질문해야 된다 일단. 플레이어블이었었다. 그러면은 몇 게임에서 나왔지 않았을까? 요괴인가? 으악! 와 이거 근데 진짜 개어렵네. 인간인가? 인간이 아니문이다. 신이 아니고 플레이어블이었고 인간이 아님. 전엔 인간이었냐고. 전엔 인간이었더라고? 아니? 스와코는 신이 아니니까. 와 이거 졸라 어렵네. 노란 머리니? 아쉣. 이거 성도 적어야 돼? 최종 보스 한 적 없지 않나? 졸라 어렵네. 아니 이거 트롤링 업도 어렵겠는데? 너무 어려워. 신인가? 요정인가? 세대가리와 함께하는 미코. 미코가 누군데? 아니 문서가 분리됐어 여기는. 아니 이것 중에 맞춰야 된다고. 아니 그렇게 맞춰. 192명이야 바로형 도네 첨삭 컨텐츠처럼 첨
2차 스무 고개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2차 뭐요? 언팝 스무 고개. 월드 가지고 무타락. 100명은 봐야겠는데. 머리 장식을 했나? 머리 장식을 안 한 동방 캐릭터가 있다고? 그런 게 있어? 마법사님? 갈색 머리니? 노란색이니? 붉은 머리니? 머리 색깔만 해도 졸라 어렵네. 초록색이니? 뿔이 있니? 진짜 없니? 왜요? 신인가? 신이래. 머리 장식이 없고 신이고. 이펙트네. 최종 보스가 아니다. 자매가 없다. 보라색 머리인가? 이거 맞아? 보라색 머리. 보라색 머리는 중요하지. 뭔가를 쓰고 있다. 아추리. 와우. 개빡센. 와, 졸업. 배스추리. 와, 깼다. 개 어려운데? 루나틱 맛보기. 과일. 속이 하얀가? 그렇다. 속이 노란색인가? 그렇다. 장난쳐? 작은 과일이니? 애매하다. 동그란 모양이? 까먹었다. 속이 주황색이니? 아니다. 달콤한 과일이니? 아니다. 껍질이 단단하니? 애매하다. 동그란 모양이니? 까먹었다. 큰 과일이니? 기억나지 않는다. 시기가 많니? 약간 그렇다. 속이 초록색이니? 아니다. 업체를 더 먹니? 아니다. 비싼가? 과일은 다 비싸. 겉이 붉은색이니? 아니다. 부드러운가? 애매하다. 초록색이니? 아니다. 무겁니? 아니다. 안돼.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진짜. 식감이 단단한가? 아니다. 붉은색이니? 부러치지마. 새콤한 과일. 새콤하고 노란색. 레몬? 바나나? 구라핑. 버네너. 와, 구라핑 하나도 안 했다.
아, 배운가? 그렇다. 큰가? 까먹었다. 붉은색인가? 아니다. 참, 원이 아니다. 어? 자, 가볍고? 애매하고? 딱히 달지 않고? 주황색, 이거 확인해보자. 의심가는데. 속이 주황색인 과일? 오렌지나 귤 이런 건가? 피가 많은가? 식감이 단단한가? 씨도 먹는가? 이거 중요하겠다. 씨는 안 먹는다. 자두? 안 돼! 감인가? 귤. 귤씨? 귤 어디가 심? 귤씨. 어? 이게 귤씨였구나. 고기 하얀색. 새랑 스무고개 하는 게 낫겠다. 배가 이제 잭잭거리고. 속이 하얀색이 아니다. 씨가 많고 새콤하지 않고 아마 가볍고 애매하고 껍질은 못 먹는다. 이거 뭐 확인해보자. 껍질을 안 먹는 하얀색이 아닌 껍질 벗기고 먹는 거면은 몇 개 없겠는데. 씨앗 또 먹는다고? 불안가? 아니 오쿠 FBI야? 아니 그만 들어와. 껍질을 벗기고 먹는 하얀색이 아닌 거일. 붉지 않은 하얗지 않은. 아 나 머리 아파. 어떻게 맞춰 이걸. 아니 어떻게 맞춤. 와 루나티 있겠다. 물어봐자. 아니 어떻게 맞춤. 그냥 채팅 보고 아무거나 적었는데. 오. 네, 루나틱 깼으니까 졸업. 뭐야 어떻게 나가요? 나가는 버튼이 없어. 나가는 버튼이 없어.